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. 지금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이로우니까 하는 것뿐이에요. 누군가가 이런 청당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도움될 수 있잖아요. 제가 늘 항상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필요하면 거기 제가 하겠습니다.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운 사람이니까 그럼 망신 아니냐? 뭐 망신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. 그런 좀 에고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그래도 제가 하늘이 내린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의 그 소통은 분명히 저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더 고민하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에 이게 자명한가 보세요. 자명하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힘들어도 해보는 거죠. 이 과정에서 우리가 딱 겪고 있지 않나요? 창당한다고 5천 명 모은다고 막 많은 분들 다 응원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그전에 안 해보던 것도 또 하게 되고 역량도 더 늘잖아요. 양심. 그리고 다른 조직 같으면 꼼수 부려서 할 연구를 하겠지만 저희는 모여서 양심에 맞게 어떻게 널리 알리느냐를 연구하다 보면 양심 실력이 늘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창당한다고 한 이후로 저희 회원분들도 더 적극적이 되고 이 자체로 저는 이미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. 잘하길 잘했다. 한다고 하길 잘했다 하는 거.